메인 재료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양념입니다. 양념 하면 역시 고춧가루가 이렇게 이제 푸석푸석 하니까 김치가 조금 더 발그스름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고춧가루가 또 덜 들어가는 듯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고추하고 물하고를 동량으로 일단 넣고서는 이렇게 이제 고추죽을 이제 만드는 거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불려놔야지 색깔도 아주 고와지고. 네, 바로 이제 저어서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축축하게 되니까는요. 네네. 이거를 너무 빡빡하게 하죠. 물을 항상 요리를 할 때는 물을 좀 넉넉하게 쓰는 거가 참 그 요리에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물을 넉넉히 넣으세요. 네. 이렇게 돼서 너무 이제 고추가 점점 불어나더니 아까 이제 잘 이렇게 섞어졌죠. 네. 예. 그럼 거기에다가 여기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다진 생강. 다진 생강. 그다음에는 거기에 약간의 설탕. 아이고, 이거 소금입니다, 소금이네요. 소금. 아이고, 나 소금이요. 소금 많이 넣을 거니까 그냥 먼저 넣을게요. 이거 설탕. 설탕. 네,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새우젓인데 여러분들 새우젓이 잘 삭은 거면 이렇게 비벼서 넣어도 되고 너무 큰 새우젓은 이렇게 다져서 넣으셔도 다져서 되고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굵지 않으니까 새우젓 넣겠어요. 새우젓 넣는 여기에 젓갈 두 가지 넣을게요. 그렇죠? 아, 새우젓도 넣고 액젓도 넣고요. 액젓도 넣고요. 멸치액젓도 넣고요. 이렇게 두 가지 넣었어요. 그럼 이제 버무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쭉 물기를 빼야 되잖아요. 네, 물기를 네. 쭉 빼서 넣은 이제 배추 절인 거 하고 요거 절인 거. 요거 이제 무 절인 거 하고 여기다 넣었죠. 그렇죠? 요거 절인 거 넣고 그다음에는요. 네, 여기다 넣고 부재료 이제 양념 부재료 이제 부서지니까, 부서지니까? 네, 양념부터 넣겠어요. 근데 누구나 그 맛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빨강을 많이 넣을 것인가, 조금 넣을 것인가. 지금 여기 저는 조금 남겼어요. 네, 아,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매운 것을 아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드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음식은 남을 배려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싫으면 또 잘 그렇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조금 저기. 고춧가루 양념을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빨간 게 좋다 하면 빨간 거 넣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무하고 배추하고 잘 어우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 넣으시면 돼요. 이제 부재료 넣으셔서 처음부터 넣으면 이게 부서지고 그렇죠. 막 부서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버무려 놔둬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드셔봐가지고, 아,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설탕 맛도 조금, 아이고, 소금이네요. 네, 설탕. 여러분, 이게 저기예요. 그쵸? 네. 비슷해요. 아니, 설탕을 선생님은 좀, 저 김치 담그실 때 좀 쓰시잖아요. 근데요, 이 이유가? 맨 나중에는, 네. 네, 설탕은 조금 더 이렇게 발효를 도와주고, 아. 이제 꽃소금으로 저는 항상, 아. 이제 이렇게 끝맛을 맞추거든요. 야, 절일 때는 굵은 소금으로 했어요? 네네, 네. 절일 때는 굵은 소금. 네. 간 마실 때는 꽃소금.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맛이 나왔거든요. 그럼 한번 김치통에 담아볼게요. 일을요, 한 손으로 한다는 거는 무리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래.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 네. 맛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바로 석박지였고요. 네. 무만 이렇게 김치 사이사이에 넣는 걸 무석박지라고 무석박지, 했고 그렇죠. 해물을 많이 넣으면 해물석박지라고 해물석박지. 했고 뭐 섞어서 버무린다 그 얘기니까는요. 요거 이제 김치국 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치국물. 여기다가 예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기다 네, 넣을까요? 예, 여기다가 여기다. 넣고 한번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그래도 날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소금간 조금 해두고 나는 그래도 여기다가 맛을 조금 넣겠다 그러면 설탕 조금만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넣고 발효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빵을 할 때 꼭 설탕 넣지요? 네, 그게 네. 뭐냐면은 그거에 그 저거예요. 숙성 발효. 발효를 도와주기 위한 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국물을 넣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김치를 역시 할 때는 꽉꽉 눌러서 담아 놔둬야겠죠. 네. 이것도 상온에다가 하루 정도 놔뒀다가 이제 익히면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저희가 상온에다 하루 놔뒀던 걸 저희가 네. 준비했죠. 아, 그래요? 그럼 네. 바로 보여줘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익으면서 조금 익으면서. 떠올라요. 이거 봐요. 조금 떠올랐죠.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위에다가 공기가 서로 저거 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거예요. 네. 자, 요걸로 저희가 네. 한번 이따 상에다가 올려놔보도록 네, 하고요. 이제 어울리는 국수전골 한번 국수전골 만들어봅니다. 네.
국수 전골입니다. 자, 먼저 국물부터. 네, 온 가족이 드시기에는 정말로 마땅한 요리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 전골 하려고 그러면 국물이 기본 아니에요? 이제 국물이 기본이면은 요거를 갖다가 여기 다시마요. 이렇게 보면 이거 하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모래도 되고 물론 당분도 되고 염분도 되지만은요. 일단 이제 이렇게 모래 때문에 닦겠어요. 이렇게 닦아 가지고 이거 이제 잘라야겠죠. 다시마를 이제 국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cm 요 정도로 잘라요. 네.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하면은 물 한 컵당 요거 한 개씩 넣으면 돼요. 한 컵당.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열 컵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가 다시마에다가 이거 자른 거 요거 열 개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열 컵이니까. 예, 열 개를 집어넣고 요거를 한 1시간 정도 둬요. 근데 정말로 다시마를요, 하룻밤 놔두잖아. 그러면 굉장히 진한 맛이 나고 약간 쌉쓰름 맛이 나와요. 그 정도,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충분히 그냥 한 시간 정도면 되겠어요. 네, 한 시간 이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담궈 놔둔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여기 미리 이제 앉혀놨죠. 그쵸?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이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했던 국물에다가 쏟아볼까요? 간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물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요. 전골이니까 이 정도. 네, 조금만 더 붓고요. 네, 됐어요. 그리고 요거 남겨뒀다가 이따 국물이 부족하면 자꾸 전골은 끓이면서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줄이니까. 그럼 여기에다 소금 간 하겠어요. 이제 소금 간. 그다음에 조금 맛있게 여기 간장도 좀 넣겠어요. 네. 기본적인 다시마 국물이에요. 요거는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청주요. 청주. 청주는. 다시마의 그 뭐라 그럴 때 비린맛이죠. 정말 다시마는요, 정말 바다의 보고라. 뭐예요? 이거 맞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피를 것이고요. 맑게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옥소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요 다시마 국물을 일단 전골 국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골에 넣을 것이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은 국수 넣어야 되잖아요. 국수는 좀 얇은 것 같은데. 한번 넓은 접시를 한번 주겠어요? 왜냐하면은 오래 기다리면서 끓여 먹기에는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생면인데 제일 가는 생면으로 했어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굵은 국수를 하고 싶거나 마른 국수를 할 때는 한번 삶아서 이제 삶아서 준비해 놔두시면 되겠죠. 아, 이제 뚜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혹시 이런 일 이제 덧가루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털어서 놔두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이제 국물 막 끓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요 어떻게 하냐면 쇠고기 국물부터 만들게요. 이렇게 돼서 샤브샤브를 여러분들이 드실 때도요 역시요 어떻게 하냐면 고기부터 넣고 고기를 건져서 익으면은 그 새콤한 폰즈에다 찍어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고기 국물을 만드시는 고기부터. 것이 우선이에요. 네네네. 이제 고기를 먼저 넣고요. 이건 이제 국수 전골이기 때문에 오늘 국 뭐 양을 그리 많지 않게 했지만은요. 요거 지금 붙을까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얇게 펴놨어요. 어느 경우에는 얼린 것을 갖다 이렇게 얇게 하는 것이 샤브샤브 감을 갖다 우리 집에서 썰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썰어달라고요. 요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얇게 썰어 놔두니까는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다가 뭐냐면 국수가 더디 익으니까 국수부터 한번 넣고 할게요. 그럴까요? 이제 고기가 이제 익는 듯 이렇게 적어냈잖아요. 저기 하면은 국수를 이렇게 이제 해서 일단 국수부터 익히겠어요. 저기 다시마 장국에 지금 간이 좀 익었죠, 여러분들? 간이 간장 간장. 네, 간이 잘 맞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국수가 붙지 않게 일단 이렇게 돼서 국수가 뭐 잠깐이면 익어요. 이제 가느다라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배추를 좀 넣고 싶다 하면은 길게 한번 채 썰을까요? 네. 여기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썰고요. 네. 이제 뭐 배추 잎은 조금 큼직하게 썰어도 되겠죠, 그렇죠? 배추 잎은 큼직하게 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가늘게 두꺼우니까 이렇게 놓고 이것도 놔두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다가 당근이요, 그렇죠? 당근, 네, 당근도 이제 당근은 더디 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